안녕하세요. 대한농장입니다. 우리 집 생강이 이렇게 줄기가 누렇게 좀 변했어요. 가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병이 온 건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게 생강 하나에서 이게 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넷, 열다섯, 한 20개는 넘을 것 같네요. 이게 흙 위로 이렇게 생강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생강이 땅 위로 올라왔거든요. 이럴 때 북주기를 해야 되는데 진즉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물어 가지고 땅이 너무 딱딱해 가지고 흙을 풀 수가 없을 정도로 흙이 딱딱해서 제가 하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비가 온 뒤라서 땅이 지금 이 정도는 이렇게 북주기 할 정도로는 지금 땅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또 비가 오네요. 여기도 이렇게 생강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북주기로 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생강이 굵어진다 하더라고요. 이게 텃밭 물질을 해서 풀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흙이 이렇게 덩어리진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제 북주는 방법이 뭐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방식대로 북주기 할 때 이렇게 이제 올라온 이런 어린 싹들 있잖아요. 어린 싹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오늘 웃거리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비가 오락가락 하길래 북주기만 했는데 북주기도 오늘 다 못했습니다.